Times. 콜트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콜트의 아티산입니다. 아티산. 아티산의 비포 엘러먼트 모델인데 저희가 지금 아티산을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면 버즈비에서 검색을 해보면 한 스물몇 개의 모델들이 뜹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아티산 베이스들을 지금까지 다뤄왔었는데 최근에 다룬 것들은 없고요. 최근에 다룬 거 하나 있더라고요. A5 플러스 SC 그 포데라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콜데라 막 이렇게 막 불렀었던. 그게 이제 2020 아티산 시리즈 뉴 라인업이었고 오늘 하는 거는 2021 아티산 시리즈 뉴 라인업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했었던 것들은 다 막 그 2016년도 막 이럴 때 했었던 아티산 시리즈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요 아티산 시리즈들이 기본적으로 약간 좀 뭐 외관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화려해 가지고 딱 봤을 때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오늘 하는 모델이 저희가 이 비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56만원. 저희가 저번에 했었던 그 2020년 A5 플러스 SC 모델이 99만원, 그리고 가장 비싼 모델이 한 127만원, 콜트 뭐 A5 울트라 막 이런 거 보면은 128만원까지 나오고요. 보통 한 40만원대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한 그 정도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2021 뉴 라인업이니까 또 기대가 되네요. 비포 엘러먼트 모델입니다. 기존 아티산 B라인 베이스가 갖출 수 있는 최고의 요소들을 결합해 재탄생시킨 새로운 베이스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존의 뭐 그런 아티산 시리즈를 잘 계승을 하면서 또 2021년형으로 잘 개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은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그 중에 두 개를 갖고 왔어요. 색상은 오픈포 버건디 레드와 오픈포 트랜스 블랙. 오픈포 내추럴인데 저희 버건디 레드 말고 트랜스 블랙과 내추럴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아티산 시리즈는 사실 지금까지 많이 검증이 되었던 모델이기 때문에 오늘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했었던 A5 플러스 SC는 스커드는 아니었습니다만 9점 좋은 점수를 받았죠. 하이엔드에 견줄만한 베이스, 대놓고 애쉬, 약간 이런 느낌의 한 줄 평을 받았었는데요. 오늘의 아티산 비포 엘러먼트는 어떤 평가를 받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할게요. 56만원 가격은 생긴 거 디자인에 비하면 그렇게 비싸다는 느낌이 안 들죠. 그래요? 생긴 거는 한 적어도 한 7, 80 이상은 내 할 것처럼 생겼는데 의외로 저렴합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 111cm, 무게는 3.36kg, 두께는 40mm, 12프레트 뜰레는 77mm입니다. 탑은 애쉬고요. 바디에 마호가니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5피스 월넛, 빵야빵야죠. 판가판가라고 표기를 하는 데도 있고요. 빵야빵야 월넛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힙샷 울트라라이트 사용이 되고요. 지판은 앞으로 돌아와서 너트 너비가 지금 뭐 여기 나와 있는 건 없는데 한번 뭐 재보죠. 38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38.1 뭐 이렇게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지판은 로스티드 메이플, 지팡공의 반지름은 400mm 반지름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864mm에 24프렛이고요. 바톨린이 MK1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좀 락킹한 사운드까지 메이킹이 가능하겠습니다. 컨트롤은 원볼륨에 픽업 밸런서 있고요. 그리고 3밴드 이퀄라이저, 액티브 패시브 전환 노브 달려 있습니다. 브릿지는 메탈크래프트 M4 모델이 들어가 있네요. 자, 이렇게 스펙 쪽 살펴봤고 바로 사운드 들어보기 전에 저희가 오늘 이제 그 요게 뭐냐면은 이 브릿지가 듀얼 스트링 로딩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 바디 뒤쪽에서부터 저런 식으로 얹어가지고 네, 고정을 하실 수도 있고 아예 그냥 핀에다가 네, 브릿지 핀에다가 이런 식으로 얹어갖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장력이나 뭐 연주감, 사운드, 서스테인 뭐 이런 거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저희가 이걸 일단 비교해서 들려드릴 건데요. 사실은 한 기어를 가지고 하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근데 이거를 뭐 오늘은 그렇게 한 다음에 줄을 뺐다가 뭐 다시 끼우고 뭐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냥 다른 기어지만 약간의 뭐 기어에서 오는 차이도 있겠지만 최대한 요 두 부분의 사운드 네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이따 체크나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저번 미리 해서 들어보니까 뭐 대단히 차이가 느껴지는 건 아닌데 드라마틱한 변화는 그렇게 네네. 많이는 연주감 쪽은 어떠셨어요? 네, 연주감도 조금 달라요. 네. 다르긴 한데 그것도, 네. 네.
그것도 이따가 설명을 네, 드리고 판단은 여러분들 직접 하시면 살짝 네, 달라질 수 있을 네, 될 것 같습니다. 사운드 네. 들어볼게요. 네, 우선 패시브고요. 패시브엔 톤 컨트롤이 없고 네, 픽업 네, 여기 블렌더만 있으니까 네, 픽업 블렌딩만 해보겠습니다. 패시브 상태입니다. 픽업 두 개입니다. 좋아요. 자, 앞에 픽업이요. 하이드 되게 잘 살아있네요. 되게 기분 좋은 하인데요? 그렇죠. 깔깔하게 아주 잘 살아있습니다. 네, 뒤에 픽업입니다. 되게 충실한 하이엔드 흉내를 되게 잘 내죠. 야, 저 하이가 네, 자, 액티브 상태입니다. 액티브 상태고 네, EQ는 가운데 이렇게 걸리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부 다 가운데다 놓고 네, 픽업 두 개 보겠습니다. 네, 앞에 픽업입니다. 네, 자, 뒤에 픽업이요. 네, 슬랩입니다. 하이를 막 되게 땡겨놓은 것 같지? 하이를 엄청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사운드가 나요. 하이를 조금 줄인 다음에 해볼까요? 네. 살짝 더 올리면 진짜 강력하긴 하네요 하이가. 그러게요. 살짝만 줄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생동감 있는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그럼 일단 반주 붙여서 모니터를 좀 더 해볼게요. 사운드 강렬하죠. 자, 이번엔 좀 더 락킹한 그런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하다가 드라이브를 중간에 좀 넣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아 좋아요. 56만 원에 이 사운드가 아주 뭐 훌륭하죠. 근데 이게 EQ가 좋아요. 지금. 네. 이거 EQ... 기본적으로는 하이 쪽이 좀 세게 세팅이 되어 있긴 한데 뭐 가변성이 좋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담스러운 느낌 다 날릴 수 있고. 이게 다 뺀 거거든요. 하이를. 그래서 네, 이것도 그렇고 미들도 그렇고 미들이 너무 없는 거 같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하이가 세면 좀 줄이고 그렇습니다. 뭐 선명도나 표현력이 있어서 당연히 실제 하이엔드들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아, 네, 네, 하이엔드의 흉내를 진짜 잘 낸다라는 얘기는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56만 원에 뭐 훌륭한 가성비죠. 자 그럼 우리 현주평 하기 전에 이 장력 그 이 로딩 방식에 줄 로딩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사운드와 장력이 달라지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요거 뭐 리프 리듬? 리듬 하나 똑같은 가지고 거 보면은 네. 얘는 지금 바디 스루가 되어 있는 네. 상태죠. 바로 보면은 똑같은 세팅입니다. 액티브고 EQ 중립이고 네. 다 확인했습니다. 자 보면 얘가 조금 단단해요. 여러분들 모니터 환경이 다 다르니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얘가 네, 장력도 그렇고 장력도 이쪽이 네. 좀 더 센 느낌인가요? 이쪽이 좀 더 좀 네 장력 셉니다. 네, 네 그래서 땡땡한 느낌. 네 요렇게 요렇게 요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쳐보세요. 요거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더 네. 땡땡한. 물론 약간 줄높이 차이도 액션 차이도 좀 그쵸, 있긴 그쵸, 있는데. 네. 이게 좀 더 땡땡한 느낌이네요. 반응성이. 살짝 저는 아마 하면은 스트링 좀 바디스루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디스루. 취향. 바디스루. 전 그렇습니다. 장르에 따라서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장르에 따라서 줄을 계속해서 뺐다 꼈다 할 수는 없으니까 두 대를 사겠습니다. 아 예. 두 대를 사도 괜찮은 가격 56만 원. 네. 승채셔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네. 네. 제 한 줄평은 양질의 EQ를 가진 베이스입니다. 양질의 EQ를 가진 베이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하이엔드 흉내 장인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베이스인 것 같은 느낌을 잘 전해주고 있어요.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채씨는 사운드 24, 가성비는 17, 편의성은 16, 디자인은 16, 그래서 3점 73점이고요. 저 사운드 동점이네요. 24, 가성비 18, 편의성 16, 디자인 16, 그래서 총점 74점입니다. 1점 차이. 73.5점 평균이고요. 의외로 잘 나왔어요. 뭐가 좋냐면 지금 가성비에서 17, 18로 아주 높은 점수를 획득을 했고요. 나머지 UD에서도 준수한 점수를 받았고 사운드도 가격대 치고는 아주 준수했기 때문에 24점 잘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콜트의 비프 엘러먼트 70점을 넘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지만 역시 콜트는 70점은 잘 넘어요. 저가형도 네, 워낙에 이제 가성비 점수를 잘 받다 보니까 이렇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예전에 예고 드렸던 팬더 재팬의 헤리티지 라인업 가지고 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티산 오랜만에 2021 뉴 라인업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또 아티산의 그 고급 모델들 있잖아요. 100만원 넘어가는 그 모델들도 준비되는 대로 2021년형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페이스타임스